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는 나나 씨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뭐 빈센조라든지 죄 많은 소녀라든지 네. 정말 사랑받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 모습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서도 저는 너무 느꼈지만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얼굴을 그리고 다양한 연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배우구나를 한 번 더 느꼈고 한 번 더 반하게 됐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연기하는 그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글리치 안에서도 1화부터 10화까지 가면서 어떤 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마 감독님께서는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출하면서도 1화의 홍지호랑 10화의 홍지호는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저 이 말 또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글리치에서 보라랑 지효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우리 갤러들도 그렇고 그건 감독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정말로.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촬영을 할 때. 다시 한번 종방영 네. 같은 분.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랑 고백 그만. 사랑 고백을 여기서 울면 대박이야. 울면은. 마지막에 울면. 지금 울면 안 돼.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큰일 나요. 지금 때. 느낌 달랐나요? 저는 첫 촬영 날 우선 첫 촬영에 앞서서 저희가 촬영 그 카메라 테스트를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서 있었는데 그냥 이 친구를 보는데 뭔가 어색하면서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어떤 말을 주고받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왠지 우리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그 느낌이 약간 찌릿하더라고요. 근데 그 촬영이 첫 촬영에서부터 확 느꼈어요. 아 무조건 우리는 잘 맞을 것이다. 네. 확신. 네. 나나 씨는요? 저도 테스트 촬영 때 생각하면 너무 이제 룩이나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랑 기대는 하고 촬영을 들어갔는데 역시나 여빈 언니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두 분 다 진짜 이 티켓타카를 또 보고 싶다는 잘 이끌어주셨죠. 두 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어디 여기 옆에 바로 계시잖아요. 두 분 잘하신 거예요? 두 분이 아니요? 잘하신 거예요? 자 그냥 다 각자 잘한 걸로 하고 지금 이 티켓타카를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만약에 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게 되면 어떤 관계로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네. 거리감이 좀 있는 좀 그런 역할을 적대적인 네,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네. 서로 갖고 좋아요. 있는 역할로 만나면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또 시너지가 생각나겠다. 쫓고 쫓기는 뭐 그런? 네, 좋은데요. 약간 스릴러물도 좋고 스릴러물도 아니면 어때? 약간 원수의 관계로 나와서 이렇게 그것도 시원? 네, 쫓고 쫓기는 누가 범인이 아니면 속고 속이는 약간 그런 것도 괜찮겠다. 약간 케이퍼 무비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아니면 범죄 액션이라든지 그렇죠? 어때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은행 강도 같은 거 같은 팀플레이로? 네, 네. 좋은데요 감독님? 감독님 함께 가시죠. 그럴까요? 연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강도 거기에 연세를 붙이셔서 연세 은행 강도 예, 이제 두 분이 함께하고 노덕 감독님이 연출 자기가 미안하다 했나 봄이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그거 보신 분이신가 봐요. 코멘터리를 보셨던 분이신가 봐요. 아 나나 씨가 엉엉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네, 저도 그렇게 울지 몰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 지효한테 좀 몰입이 확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효가 그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제 친구가 이렇게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감정이 촬영이 컷 오케이 하는데 갑자기 참았던 게 울컥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고 찍고 있는 제 자신도 조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효는 정말 보라의 친구였고, 네. 그러니까 나나 씨가 느낄 때 진짜 여빈 씨를 친구로 생각한 거죠. 그 순간. 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맞아요. 눈물이 터져나올 수가 네. 없거든요. 저도 되게 놀랬고, 여빈 언니도 되게 놀랬었어요. 저도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거예요. 제일 놀란 분은 감독님 아니에요? 감독님 아셨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차에서 아~ 네. 울었다는 거를 저도 코멘트를 나중에 전달을 받으셨는데. 네. 아~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나나 씨가 현장에선 되게 약간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적잖이 놀랐었어요. 마음이 딱 통한 거죠, 정말로. 자, 파파.